초월 요리 속 요리. 다음 주인공은 아하, 대한민국 대표 음식 삼겹살이군요. 그런데 손님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. 아니 아니, 왜 포크를 들고 계시나요?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영락없는 삼겹살 구이. 뭐예요? 그런데 먹는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. 포크로 찍어 한 입에 쏙! 왜 포크로밖에 못 먹어요? 여긴 젓가락이 필요 없어요. 삼겹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여기 파스타집이에요. 파스타집? 네. 파스타 어디 있어요? 여기요. 여기, 여기. 여기 있잖아. 삼겹살에 숨겨왔던 파스타 본색. 삼겹살 파스타요? 아, 그래서 포크가 필요했던 거군요. 삼겹살을 파스타 채소와 함께 호로록! 난생 처음 보는 조합. 근데 혹시 좀 느끼하진 않을까요? 원래 삼겹살도 느끼하고 파스타도 느끼한데 여기서는 삼겹살이랑 파스타랑 같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참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색 조합으로 최고의 맛을 내는 데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터.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? 삼겹살은 얇게 썰어서 2mm를 쓰는데요. 까르보나라에 들어가는 베이컨처럼 좀 얇게 썰어가지고 가장 최적의 식감을 찾아낸 거죠. 팬에 초벌로 삼겹살을 구워내고 다시 한번 불때로 구워 불맛을 살려내주면 불향 그득한 삼겹살이 준비됩니다. 파스타 소스는 바로 요 된장이 주재료라는데요. 저희가 삼겹살로 파스타를 만들다 보니까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된장 소스를 쓰게 됐어요. 아,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삼겹살과 파스타의 조화는 된장 소스로 해결했군요. 소스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채소를 볶아 홍합 육수를 넣어주고 된장 소스와 함께 갖은 양념 투하. 잘 삶아진 파스타 면과 다질 오일을 골고루 넣어주고 볶아주면 일단 파스타는 준비가 되었고, 마지막으로 노릇하게 구워낸 삼겹살과 채소를 올려주면 드디어 완성!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삼겹살 파스타.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기에 더욱 맛있을 것 같은데요. 과연 이 둘의 조화는 어떨까요? 파스타에 들어간 고기인데도 꼭 고깃집에서 바로 직화로 구운 그런 맛이 나요. 고깃집에서 고기 먹는 느낌도 낼 수 있고 양식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도 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.